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돈벌이가 되면 어디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꼬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언제 분주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예 철진한 바닷가처럼 변하고 맙니다. 특정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이야기가 경제라는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웃도어 업계 이야기입니다. 아웃도어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산업의 부침이나 국가의 부침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아웃도어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 브랜드인 마무트입니다. 그 마무트가 국내 사업을 접고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한 지 7년 만의 일입니다. 마무트는 세계 최초의 산악용 로프를 제작하는 등 기술력이 뛰어난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무트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던 해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아웃도어 시장은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훨훨 나르던 그런 상황이었고 매년 신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팽창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의 절정은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 그리고 2015년도에 6조 8천억, 2016년도에 6조 원, 2017년도에 4조 7,500억 원, 2018년도에 4조 5천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 시장 규모는 훨씬 더 축소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마무트는 한국 시장 진출과 함께 돈을 많이 잃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돈을 버는 일이 참 힘듭니다.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시장 상황을 사전에 아주 예리하게 미리 내다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패션 기업인 LF9 반도 패션도 2019년 10월 무렵에 한국 시장 진출 15년 만에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인 라푸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전성기에 연 매출 3천억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당시 문을 닫을 때만 하더라도 1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던 12여 개의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그룹 형지의 노스케이프, K2코리아의 살레, 네트웍스의 제굴프 스킨, 네파의 이젠벅, 그리고 세계 인터내셔널 등의 살로몬 등입니다. 사업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 또 매출입니다. 매출 축소는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아웃도어 시장은 계속해서 축소되는 것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근래에 소비자들의 기호가 정통 아웃도어보다도 라이프스타일 캐주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과 여가를 조합한 에스레저 분야의 의류인 레깅스의 국내 시장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도의 시장 규모가 약 4,345억 원 정도였지만 2018년도에는 6,958억 원 정도로 약 60%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 패션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레깅스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그런 한국의 에스렌즈 시장 규모는 2009년도에 5천억대에서 2020년도에 3조 원대까지 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고객의 기호에 따라서 한쪽은 기울고 또 한쪽은 또 뜨는 성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역동적인 시장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웃도어 시장의 매출 축소에는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자체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OECD가 발표한 자료를 참조하게 되면은 2019년도에 한국의 가구당 가처분 소득은 전년 대비 1.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975년 이래로 추계치를 발표한 그런 해 가운데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자체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처분 소득은 최근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만 경제협력기구의 가처분 소득을 비교한 그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가계당 순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이 1975년 이래로 가장 낮은 1.9%를 기록했다.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특히 약간의 고가품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사람들이 줄이게 됩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것은 곧바로 소득 성장률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곧바로 소비 지출과 같은 특히 약간 그런 비싼 그런 사치재에 가까운 그런 상품에 대한 구매를 줄이게 돼서 결국은 시장 규모를 축소시키게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진출했던 그런 브랜드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됩니다. 돈벌이가 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브랜드들이 다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밀려들게 되죠. 혼란스러운 시장이 정리되면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 아웃도어나 블랙야크나 네파나 K코리아나 FNF 등 선도그룹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웃도어 시장에 대한 그런 짧은 기사를 보면서 머무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런 시장의 진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시장은 변신에 성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즉 뒤처지는 자로 계속해서 나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떠나고 만다. 그런 시장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냉엄한 그런 진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여러분 출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영어 채널인 GONG공TV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힘을 대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